불가리아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지? 뭐 있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Hello, my name is Lucia and I come from Argentina. Very nice to meet you all.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서 온 도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I had to adapt to when living here in Korea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my home. So number one, I think, and the most important one would be 존댓말. In my country, we don't really use formal speaking. So I had to really get used to talking to older people in like a formal way. I'm still trying to get used to it. It's quite hard, but I'm trying my best. But since I am foreigner, people don't really get angry if I don't. 이제 인사법 관련된 얘기인데요.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처음으로 만났을 때 악수를 하는 건데 아니면 그냥 인사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두 손이나 뭐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불가리아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냥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악수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거 볼 때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인사법 또 하나 관련된 거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 거. 저 불가리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렇게 안 하고 철도 안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나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르는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그래서 상관없이 이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리아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있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When you eat in Korea, it's normal to make sounds, but in Argentina, it's really not okay. When we eat, if you make sounds, it's like no manner. So when I came here, I had to like change my mind into okay, here this is okay, and it's actually good to make sounds. It shows that you actually enjoy the food. So yeah, but that's something that I like because sometimes when I was in Argentina, sometimes maybe I did a sound and people would look at me like, oh, and here is like, oh, whatever, I don't care, I can make all the sounds I want. I think when you eat some kind of jjigae, yeah, and it's really hot, so you need to make the sound. And like, I don't know, it just, the food tastes better when you do the sound, you know? So yeah, I guess jjigae will be the number one. Yeah, or any kind of soup food, yeah.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리액션 좀 많은 편이었었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도 리액션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하는 습관도 있고 약간 뭐가 신기한 거 볼 때도 약간 하는 리액션도 있잖아요. 우와! 오! 어 아니면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 뭐 어제 이런 거 했다 어제 좀 놀고 왔다 우와!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저 지난 주말에 EDM 축제 갔다 왔어요. 우와! 진짜? 어땠어요? 우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이렇게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리액션을 안 하거든요. 아까 무뚝뚝하게? 뭐 해야 되나? 그냥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리액션은 뭐 네 아, 네. 뭐 이 정도? 뭐 당연히 뭐 리액션 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리액션 엄청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네. 처음 할 때도 그렇고 1대1로 말할 때도 그렇고 계속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듣고 있다고 리액션을 한다는 거? 근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고 고개 이 정도를 뭐 끄덕하고 리액션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불가리아 말도 네 라는 말이 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계속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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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spicy food at all. But since I came to Korea, I really got used to it and I really enjoy spicy food right now. Yeah, I really like Korean spicy. I think I started little by little. I started with not too spicy things and like little by little, I started to add a little more and a little more and a little more. But
I really enjoy Korean spiciness because it's not just spicy. It's also like a little sweet and savory. So it's not just, oh, it's really spicy. It has flavor. So I really enjoy it. 한국에 와서 이제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가리아 사람들은 매운 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매운 요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매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춧가루, 칠리 페퍼 아니면 마늘 소스 같은 걸 첨가를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매운 음식 엄청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그냥 떡볶이 같은 거 이제 그 조금 매운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불닭볶음면, 엽기 떡볶이 이렇게 닭발 매운 것까지 다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운 걸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예,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날 것으로 먹는 요리가 있잖아요. 해도 있고 육회도 있고 굴보쌈도 있고 이렇게 날 것으로 먹는 음식이 많은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날 것으로 먹는 것을 되게 안 좋아해요. 연어 같은 경우는 그냥 구워서 먹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한국에서 연어, 생연어, 연어회 많이 먹잖아요. 저도 연어회를 많이 먹게 돼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연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를 먹을 수 있는데 생선회 먹을 수는 있는데 해산물 같은 멍게 라든가 뭐 이런 것들 먹기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육회도 있잖아요. 근데 육회는 엄청 맛있어가지고 육회는 잘 먹습니다. 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광장시장이잖아요. 광장시장에 가면 육회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육회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생긴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Please leave a comment, like and subscribe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 감사합니다.